일심동맹 붉은 표 독립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일어나 만세를 붙이라. 대한독립 만세! 지역으로 찾아가는 역사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본 문화를 확대해보자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한 K문화독립군 다진공모전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진공모전을 통해서 지역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기회를 마련하면서 우리 민족혼 속에 녹아있는 의병정신 그리고 독립운동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도 공모전에 많은 원고들이 들어왔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뿌리박힌 일제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공연이 자기들의 모르고 잘 모르고 있던 역사적 어떤 사실이나 인물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츠카 공연이 역사 교육에 큰 어떤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자기들 모르는 독립운동가를 알게 됐다. 참여자가 그 많지 않은 것이 조금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아주 여러 사람들이 진지하고 그리고 또 깊이 있게 이렇게 좀 탐구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매년 심사를 하면서 참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공연을 학생들과 함께 보고 학생들에게 이거를 수행평가로 내줘서 학생들이 보다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선생님들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